거친 시장입니다. 그래서 종목 선정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매번 기업 리포트를 직접 쓰고 탐방을 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종목을 보시는 분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. 오늘의 종목 포커스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늘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만 오늘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요즘 시장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은지. 네, 아무래도 요즘 좀 시장이 많이 올라와 있었던 시점에서 좀 조정장이 나오면은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 힘들어하시는 장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런 때 좀 더 주목을 받았던 기업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를 받았던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포트를 구성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평가라는 것은 김도윤 연구원께서 어떻게 정의하세요? 네, 우선 현재 다른 이제 동종업계 대비해서 타업체 대비로 사실 조금 좀 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좀 절대적으로 기업이 좀 좋아진 상황인데도 과거의 어떤 주가 수준을 못 넘고 있다거나 사실 이렇게 실적이나 이렇게 주가를 좀 움직이는 요소를 좀 저희는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하는데요. 뭐 실적이나 모멘텀, 수급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보는데요. 실적이나 모멘텀 측면에서 좀 저평가로 되어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수급 이슈가 좀 해결이 되면 주가가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기가 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나 모멘텀적인 측면이 있는 기업들을 좀 미리 좀 말씀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네오팜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. 먼저 네. 어떤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입니까? 네, 요 네오팜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나 의료기기를 좀 주로 제작 및 판매하는 업체인데요. 네. 한국이나 미국, 일본 같이 좀 주요국에 좀 특허로 등록된 피부 장벽 기술 MLE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기술에 좀 기반을 해서요. 더마 코스메틱, 피부과학과 화장품을 좀 의미하는 합성어인데요. 더마 코스메틱 제품을 좀 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좀 말씀드릴 때 발음도 좀 힘든 이 MLE 구조라고 하면요. 네. 저희 이 피부 지질과 좀 동일한 성분과 구조를 좀 재현한 피부 장벽 기술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. 이 피부 장벽의 회복을 좀 도와가지고요. 이 피부 장벽이 좀 손상됐을 때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. 또 그렇게 함으로써 피부에 수분을 좀 적정량으로 함유를 하도록 하고 또 외부에 또 그런 알레르기 물질의 피부 침투를 좀 방어하는 그런 좀 기초과학에 근거한 화장품을 좀 주로 생산한다. 이런 업체를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. 네, 약간 그렇습니다. 의료 장비를 만드는 화장품이 아닌. 화장품도 하고요. 만들고. 네, 그리고 또 이제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또 제품이 있거든요. 네. 네,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과 의료기기 두 개를 다 좀 제조미 판매한다 이렇게 좀 할 수 있겠습니다. 주력으로 하는 것은 어쨌든 그 피부 장벽을. 네, 그런 기술에 기반을 해서요.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좀 보유하고 있는 주요 브랜드로는요. 아토팜이나 제로이드, 더마비, 리얼베리어 이렇게가 있는데요. 이 제품들이 모두 이 MLE 기술에 좀 기반을 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라고. 해요. 네. 네. 그렇게 해서 뭐 최근에 좀 요 브랜드들의 좀 상황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. 저희가 그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인가요? 예, 예, 맞습니다. 예를 들면 올리브영이나 뭐 이런 데서 네, 맞습니다. 살 수 있고. 네, 사실 그렇구나. 그리고 제가 요 보고서를 발간하기 전에는 사실 이제 지인분들이 제가 무슨 보고서를 냈는지 모르지만 예, 예. 제가 이렇게 보고서를 발간하고 나면은 제 보고서를 또 읽어보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요. 아, 그쪽에서요? 네, 네. 이 제로이드가 여기 회사 제품이었어라는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. 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겨울철에 요게 좀 제로이드 같은 경우는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런 일반 화장품용 브랜드 제로이드와 이런 의료기기 병원 화장품용 브랜드 제로이드 MD로 좀 구분이 됩니다. 요 제로이드 MD 같은 경우가 의사 선생님들의 처방이 있어야 좀 구매가 가능한 의료기기로 좀 분류가 되거든요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일반 화장품 대비해서는 진입 장벽이 좀 상당히 높고요. 그리고 또 판매 단가도 굉장히 높고요. 그리고 좀 이렇게 마케팅에 드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쵸? 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좀 상당히 괜찮은 그런 제품입니다. 아무래도 좀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는 만큼 이렇게 좀 납품되는 병원 수가 좀 중요하잖아요. 이런 납품되는 병원 수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도에 2,200개, 그리고 2020년도에 3,100개, 그리고 3,000개요? 네, 네, 맞습니다. 10배가 더 늘었네요. 네, 2,200개에서 3,100개로 한 900개 정도가 늘었고요. 네. 그리고 2,200개에서 3,100개. 네, 네, 맞습니다. 아, 네. 전 220에서 3,000개. 아유, 죄송합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이번 1분기에도 또 300개 정도 증가를 하면서 이제 총 한 3,400개 정도의 이제 병의원에다가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
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해 코로나19로 화장품 업체들 실적이 조금 안 좋은 부분들도 있었잖아요.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 저 제로에이드 MD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약 22% 정도 성장을 한 그런 브랜드이고요. 이번 1분기에도 지난해 동기 대비로 약 38% 정도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좀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. 근데 사실 이 통계청의 좀 자료를 보면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아과나 피부과에서 좀 주로 처방이 되는데요. 제로이드요? 네네. 이 소아과나 이 피부과의 숫자가 한 3,700개, 3,600개 정도로 파악이 되는 만큼 이번 1분기부터 좀 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투자자분들의 우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. 사실 이렇게 좀 산부인과나 가정의학과 쪽에서도 좀 이제 처방이 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도 좀 이런 나쁜 병원 수는 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.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제로이드 MD가 처방되는 병원을 찾아다니는 그런 경험을 한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좀 그렇게 안 하시고 좀 근처에서 다들 처방을 받으실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동사의 좀 경영 상황에 좀 미치는 영향은요. 이게 좀 재구매율이 좀 상당히 높은 그런 제품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동사의 좀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충성도가 높군요, 이 화장품에 네네, 대해서.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써보셨습니까? 아, 저는 아직 못 써봤습니다. 아, 네. 그리고 또 네. 요 제로이드 브랜드도 네. 상당히 동사 네. 매출에서 좀 차지하는 비중이 31% 정도로 크지만 사실 이제 좀 34%로 가장 큰 거는 이 아토팜이라는 브랜드이거든요. 네. 이 아토팜이라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요. 미국의 FDA 안정성 테스트를 통과한 이 민감성 스킨케어 쪽에 좀 특화된 그런 이제 제품이고요. 사실 올해 이 한국 산업의 브랜드 파워 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를 하면서 지난 15년 연속 이 민감성 스킨케어 부분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스테디셀러이자 베스트셀러 제품이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아토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좀 영유아 분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좀 인지도가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. 그래서 네. 이렇게 사실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영유아 분들, 자녀분들 집에 이제 키우고 있으신 분들께서도 또 아, 이 아토팜 제품도 내 펌 거였어.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또 분명히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이 더마 코스메틱 시장이라고 네. 하는데 더마 코스메틱 시장 왜 더마 코스메틱인 거예요? 그냥 코스메틱이 아니고. 예, 요게 저도 좀 찾아보니까요. 네. 이게 그 영어의 그 합성어인데요. 더마 이게 좀 단어가 좀 길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피부과학과 코스메틱의 화장품 이렇게 해서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하는데요. 사실 이 더마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요. 국내에서도 사실 굉장히 좀 고성장하고 있는 그런 화장품 내에서도 고성장하고 있는 카테고리입니다.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는 거죠? 네, 더마 코스메틱으로 좀. 네. 그러니까 일반 화장품이 아니라 네. 병원에서 처방을 해줘야 살 수 있는 화장품 시장인 건가요? 사실 그런 것도 좀 전체적으로 포함을 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. 네. 일반 화장품 중에서도 이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좀 분류가 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. 네네. 뭐 사실 좀 유명한 브랜드 사이에서도 좀 더마 코스메틱용인 이미지를 좀 어필하는 그런 브랜드들을 좀 출시를 합니다. 하면서 이런 의료기기도 물론 더마 코스메틱이 포함이 될 것 같고 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도 더마 코스메틱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그 더마 코스메틱이 네. 뭔지 저는 아직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일반 예. 화장품이 아니라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요. 네. 이렇게 좀 피부를 좀 케어할 수 있는 의약품 수준의 네. 기능성 화장품이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네. 그 시장이 얼마나 큰지가 궁금한데요. 더마 코스메틱 시장이. 아, 네. 네. 우선 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성장을 하게 된지는 일반 화장품 대비로는 사실 얼마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. 2014년도에 국내 시장 규모는 약 5천억 원 정도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요. 지난해 한 1조 원 규모로 좀 성장을 했다.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또 이게 사실 국내에서만의 트렌드가 아니라요. 중국을 좀 보더라도요. 중국의 더마 코스메틱 시장 규모는 관세청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. 네. 2013년도에 3조 5천억 원 정도에서 2017년도에 약 10조 원으로 성장을 했고요. 그리고 2023년도에는 14조 원으로 좀 성장할 전망이다. 이런 좀 전망치를 내놓았고요. 사실 이게 좀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좀 다들 많이 착용을 하시잖아요. 그러시면서 이렇게 좀 피부에 이런 트러블이 좀 발생도 하시고 또 이런 게 또 국내에서만의 트렌드가 아니라 세계적인 좀 트렌드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면서 이 더마 코스메틱의 시장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전망치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.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요. 글로벌 더마 코스메틱 시장 2024년도까지 연평균 6.5% 성장을 해서
93조 원 규모로 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. 사실 이 화장품의 산업 규모를 좀 이렇게 좀 전망치를 내놓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. 이게 또 브랜드도 워낙에 많고요.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런 카테고리도 상당히 많고요. 이런 좀 화장품 전망치들을 보시면서 추이를 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. 이렇게 좀 화장품이 성장하는 내에서 최근에 좀 주목받는 트렌드, 뭐 더마 코스메틱이라거나 뭐 친환경, 뭐 비건 브랜드 이렇게 좀 브랜드의 좀 추이를 좀 파악하시는 용으로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더마 코스메틱이 한마디로 약국 네. 화장품이에요. 약국 화장품. 아 약국 화장품이요. 아 네. 아 기본적으로 그거 알고 나오셨어야 아, 네. 되는 거 아닙니까? 이 기업을 아, 네. 분석을 하실 거면 그 약국 네. 저희가 여성들이 약국 화장품이라고 하는 게 일반 네. 화장품 브랜드가 아니라 네, 네. 말씀하셨듯이 의사나 약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아, 살 수 있는 네. 아주 민감한 피부에 쓰는 아, 그 약국 화장품. 그렇게 좀 분류가 네. 되고 있군요. 저희도 네. 한 저도 이걸 알게 된 지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, 네네. 제가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아. 나이가 그래서 그때부터 네, 쓰는 네. 분들이 많아져서 이 시장 규모도 확대가 많이 좀 된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네, 그렇게요. 네, 네. 저희 근데 우려감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. 네. 예, 마케팅 비용이 상대적으로는 적다. 왜냐하면 약국이나 병원에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네, 라고 네. 말씀을 하셨지만 네. 그래도 또 병원을 상대로 계속해서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, 네. 네 병원을 상대로 마케팅을 또 하는 부분도 있고요. 또 사실 일반 상품용 브랜드 쪽에서도 또 마케팅을 좀 지출을 해야 하는 그런 네, 상황인데요. 네. 부담이 되는 정도 수준인지 궁금해요. 아, 예. 우선 결과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요. 지난해 동사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26.8%로 업계에 가장 높은 좀 탑클래스 지위를 좀 확보를 했습니다. 그 배경을 좀 말씀드려보면요. 우선 이제 제품의 그런 계획 단계부터 생산 단계까지 전공정을 좀 내재화한 그런 기업입니다. 뭐 KCGMP, 뭐 ECGMP, 그리고 뭐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 이렇게 좀 필요한 인증들을 모두 획득한 그런 기업이고요. 또 이런 원료도 좀 일부 자체적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가 경쟁력도 충분히 확보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1분기에 마케팅 비용을 좀 지출을 증가를 하면서 외형 확장을 한 브랜드가 좀 하나가 확인이 된 게 있습니다. 네. 예, 더마비라는 그런 브랜드이고요. 아, 더마비요? 네네. 네. 이 제품 같은 경우 이제 마케팅 비용을 좀 증가를 시키면서 외형 확장이 좀 가능하다는 것을 좀 보여준 그런 제품입니다. 네. 그래서 이게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케팅 비용 지출 증가가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그런 이유가 동사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. 그 배경으로는 이런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이나 해외시장 진출 지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거든요. 네.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생산 과정을 전체 과정을 좀 내재화하면서 영업이익률을 업계 내 이제 마케팅 비용을 좀 늘리더라도 업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. 또 한편으로는 동사가 보유한 순현금성 자산이 약 930억 원에 달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을 좀 이렇게 지출을 좀 늘릴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한 회사이기 때문에 네. 오히려 그렇게 마케팅 비용을 늘려서 매출액을 좀 늘릴 수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오히려 좀 동사한테는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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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요. 그래서 사실 1분기에 이렇게 네. 좀 마케팅 비용이 일부 증가했지만 외형 확장이 확인되는 모습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외부에서 이 기업의 경영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올해 동사 모회사가 이찬불이거든요. 이찬불의 이 마케팅실에 있었던 한 네. 이사분께서 예. 요 네오팜의 이제 사내 이사로 이번에 좀 네,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. 네. 이렇게 봤을 때는 올해부터 마케팅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외형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좀 한번 분석해볼 만한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예, 그동안 좀 저평가의 배경이었던 그런 확장성에 대한 우려 일부 좀 해소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올해 이제 좀 마케팅 비용 지출 증가하는 측면 보면서 또 성장해가는 모습 보면서 실제로 1분기에도 매출액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. 네. 약 19% 정도 성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 특정 브랜드에서 이런 이 경영 변화 좀 포착된 만큼 앞으로도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그런 만큼 실적에 대해서 주가도 화답을 좀 한 것 같아요. 네오팜이 네. 최근에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신고가를 네. 네. 38,000원 부근까지 찍고 오늘도 네.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됐습니다만 네.
아주 주가 흐름도 좋습니다. 네. 투자 전략을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혹시 세워주실 수도 있다면 너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우선 제가 좀 짧게 준비한 걸 말씀드려 보면요. 네. 2021년도에 실적 컨센서스 기준으로 야무레퍼시픽, LG생활건강, 애경산업, 아모레쥐 같은 이런 주요 화장품 업체들의 평균 이 퍼가 약 38배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. 동사 같은 경우는 약 13배로 상당히 64% 정도 할인되어 있는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서를 어제 작성을 해서 발간을 했던 거고요. 네. 하지만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동사의 저평가 배경이 네.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에 대한 우려 그리고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우려였다는 측면에서 성장성에 대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또 지금 시간상 말씀을 못 드렸지만 올해 미국, 중국 그리고 또 사실 1분기 수출액 증가도 상당히 확인이 된 부분이거든요.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아마존에도 입점을 한 상태고요. 그리고 중국의 티몰 글로벌몰에 지난해 12월에 또 입점을 한 상태고요.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이런 주가 저평가 배경이었던 두 가지 근거를 좀 해소해가는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해소되느냐에 따라서 상승 여력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또 분명히 또 주목해볼 만한 기업이다. 이렇게 네.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네. 네, 적정 주가로 보고서에 좀 제시한 가격은 5만 원으로 일단 5만 적어놨습니다. 원이요? 네, 네. 네, 그 근거로는 올해 이제 실적 추정치에다가 이제 예상 그 타겟 퍼를 약 20배 정도를 줬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20배 정도를 주는 게 사실 업계 내에서는 그렇게 또 낮은 수준이에요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네, 그렇게 일단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간을 했습니다. 그렇다면 네. 업계 평균 정도 올라가면 추가적으로 업사이드 포텐셜이 또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 가장 중요한 키는 해외 시장 진출이 좀 확인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우선 매출액이 좀 물론 1분기에 38% 정도 수출이 증가를 했지만 네. 절대적인 비중이 아직은 작기 때문에 네. 앞으로 좀 수출적인 측면을 좀 중심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자, 네오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, 수출 쪽 이슈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.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과 함께 네오팜을 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